그린바이오 산업은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71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,400조 원의 2020년 기준으로 어떤 그 양이 있는데요. 지금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그린바이오 산업 비중은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, 농업 분야의 성장 동력에 힘을 더 가하고자 그린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얼마 전에 그린바이오 산업 관련한 제정법을 발의해 둔 상태입니다. 법도 발의해 두었고 또 존경하는 윤재옥 원내대표님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만큼 원내대표님의 큰 힘을 받아서 법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이달곤 간사님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